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앵클 프랙처와 리스프람 조인트 인저리를 수술한 치료에 대한 증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 환자분은 미드텀이나 롱터 팔로우업이 안된 환자분이세요. 최근에 수술을 한 분인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앵클 프랙처의 수술 방법, 치료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디베이트한 부분이 있나 없나랑 리스프랑 조인트 수술하는 방법이 디베이트한 부분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을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증례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치료 방법 중에서 서전이 선택하는 치료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거든요. 서전들마다 다 조금씩 치료 방법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환자분은 30대 환자분이신데요. 모터사이클 드라이버 TA입니다. 그래서 낙상을 하셨겠죠? 부딪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필름 프랙처 인절인지 아니면 로테이션이나 밴딩에 의한 앵클 프랙처 인절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사진이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이거는 PA나 PR, PA 타입의 인절이 같은데, 이 피블라만 보면은요. 근데 이렇게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되면서 메디알 말레오나 포스테리어 말레오나 프랙처 양상은 또 그렇지 않아요. 마치 좀 피부 같기도 하고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앵클 프랙처의 타입은 특정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겁니다. 이건 앵클 프랙처의 앵클 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셔서 개인 병원에서 들리셨다가 크로스 리덕션을 하고 스프린트를 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CT를 찍어야겠죠. CT를. 그래서 찍었습니다. 양상을 보기 위해서.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 프랙처가 있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알 말레올라 작은 본 프래그먼트가 있으면서 커미션 있는 프랙처가 있네요. 다 이게 다 골절인데 이렇게 다 골절이고, 포스테리어 말레올라도 커미션 프랙처가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원래 조인트 서페이스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로테이션이 되면서 임팩션 되어 있는 양상이고, 그리고 팁에서 한 4, 5cm 프록시말에 피블라 프랙처가 있습니다. 뭐 신데스모스도 같이 나갔겠네요. 쭉 엑시알 커트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리스프랑 조인트에 와이드닝이, 퍼스트, 세컨드, 메타타살 와이드닝이 보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리스프랑 리가멘트 인절인지 아니면 리스프랑 조인트 인절인지 그 세분화 들어가면 이름이 달라요. 왜냐면 저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가 세팅을 바꿔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커트를 바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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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리스프랑 리가멘트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메디알 큐네이폼에서 원래 있던 P2 베이스, 아니, 세컨드 메타타살 베이스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뭐냐? 리스프랑 리가멘트 럽처가 아니라, 얘에서 여기서 리스프랑 리가멘트에 어벌존 프랙처가 되면서, 이 뼈가 라테랄로 슬라이딩 되면서 여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렉사인이 보이면서 여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얼 말레올라 프랙처가 생긴 거지. 바이말레올라 에퀴발런트, 즉 델토이드 리가멘트 인저리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앵클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좀 디테일한 진단이 환자를 치료를 결정하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팅을 바꿔서 어떤 그 진단을 좀잘 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얘가 세컨드레이가 라테랄로 트랜스레이션 돼서 얘가 이렇게 벌어져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인저리가 이 공간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뭐쭉 볼게요. 여기도 프랙처가 있네요. 세 번째 메타타살 렉 프랙처.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거의 없죠. 이건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아타 엑시사지탈에서 보니까 네 번째 메타타살, 세 번째 메타타살, 두 번째 메타타살, 첫 번째 괜찮고, 이렇게 프랙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벌어졌네요. 얘가 위로 올라온 건지, 얘가 아래로 내려온 건지, 얘가 세컨드레이가 위로 올라온 것일 수도 있는데, 좀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글쎄 얘가 아래로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라탈에서 보면 포스터의 말레올라스가 임팩트 돼 있죠. 그리고 조인트 서페이스가 좀 로테이션이 돼 있고, 그리고 라테랄 말레올라 프랙처가 있고, 다시 메디얼 말레올라는 여러 뼈 조각이 있습니다. 다 이게 작은 뼈 조각이야. 이런 것은 스크류로 픽세이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저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뭘로 바꿔야 되냐? 보시면 앵클은 그렇고 풋을 보시면 원래는 얘랑 얘랑 이런 맞아야 되는데 얘가 약간 그 라탈로 트랜스레이션 있죠. 이렇게 약간 돌솥 라탈로 트랜스레이션 된 겁니다. 얘가 베이스는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여기 있는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괜찮고 얘가 딱 잡아 물고 있고 이 뼈가 돌솥 라탈석으로 트랜스레이션 된 거죠. 그러면서 얘도 조금씩 트랜스레이션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맞춰주고 얘를 맞춰주고 얘를 맞춰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뜯어져 있겠고, 그죠? 리가멘트가 이렇게 다 틀어져 있겠고, 그래서 그런 수술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수술을 했어요. 여기도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하고. 만약에 여기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를 치료를 미싱할 수도 있었고, 발하는 전문의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겠지만,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했냐? 이 사진도 있네요. 조금씩 다 서브섹션 된거 보이시죠? 요 사진에서 보면 얘도 돌솥으로 서브룩세이션, 여기도 돌솥아테랄 서브룩세이션, 얘도 돌솥아테랄 서브룩세이션. 즉, 얘가 돌솥아테랄 서브룩세이션. 그러면 인저리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떨어지시면서 얘로 메타타살 헤드 플란타 쪽으로 짚으면서 얘는 돌솥아테랄로 이렇게 서브룩세이션 되고, 여기서 충격을 받아서 얘가 서브룩세이션 되고, 기습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앵클이 포스테리어 쪽으로, 그러니까 발바닥이 플란타 플렉션 상태에서 엑시알 로딩 인저리와 슈프네이션, 그죠? 인저리, 아니, 슈프네이션, 프로네이션 인저리가 같이 동반된, 그러니까 앵클 프랙처 더하기, 뭐, 필름 프랙처 더하기, 리스프랑 리가멘트, 리스프랑 조인트 인저리, 이런 게 복합된 타입의, 인저리 메커니즘을 가진 손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대신, 그럼 이 수술을 할때 뭐부터 수술을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요걸 먼저 하든 하는데, 만약에 앵크롬 수술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이 신디 스미스가 나갔을 거 조명하죠. 당연히 피블라의 랭스와 앵귤레이션과 로테이션을 먼저 수술해야 됩니다. 왜냐면 앵클 플렉처 수술은 뭐 교과서적으로 뭐부터 하는 게 정석이다 뭐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가장 잘할수 있는 플렉처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앵클은 신데스모시스가 됐든 피블라 랭스가 됐든 메디알 말레올라가 됐든 포스테리어 말레올라는 약간 좀 논의 제기되겠지만, 어쨌든 메디알 말레올러스, 신데스모시스, 라테랄 말레올러스, 랭스와 로테이션과 앵귤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나중에 반드시 트라우마틱 오해가 옵니다. 이 환자분은 트라우마틱 오해가 올 가능성이 좀더 높아요. 왜?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떠나서, 하이 에너지인들이면 인절이 받을 자체에, 연골이 같이 손상을 받거든요. 서브콘드랄 분도 같이 받고. 그러면 그게 100% 정상으로 회복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상 자체가, 조인트에 일리버서블한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이 환자분은 이게 커뮤니션이 있고는 포스테리어 메디얼 말라고 아닙니다. 이게 조금 커뮤니션이 있어도 정확하게 피블라 랭스 로테이션 앵귤레이션을 맞추면 신데스모시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고, 그러면 메디얼 말레올러스는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블라의 랭스가 안 맞거나 로테이션이 안 맞거나 앵귤레이션이 돼 있으면 인절이 이미 받은 신데스모시스 여기를 아나토미컬 리덕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거지로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얘가 피블라가 쇼팅이 돼 있거나 하면 어거지로 메디알 말레올러스를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앵클 조인트 프랙처는 아나토미컬 리덕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피블라를 먼저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을 하겠죠.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하지는 멀티플 트라우마가 입으면은 펠부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힙하고, 사이하고, 니하고, 로어 레그하고, 앵클하고, 이제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시술을 하잖아요.